2017 KUSF 대학스포츠리그 여자농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 광주대학교 대 수원대학교의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국선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나예슬, 홍채린, 김진희, 장지은, 강유림입니다. 이어서 조성원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대학교입니다. 박보미, 장유영, 임유리, 최윤선, 김두나랑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티보프와 함께 경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나예슬이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김진희 던지지 않고 직접 레이업 시도 들어갑니다. 기선을 잡기 위한 두 팀의 경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 임유리의 석점 시도 그리고 앞쪽으로 공간이 열렸습니다. 장진희 득점. 여러 번 볼 밑에서 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1차전에는 19개나 차이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의 그 싸움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돌면서 득점을 시도. 조금 무리였고요. 김진희가 잘 빼줬습니다. 앞쪽으로 장지은에게 멈춰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거든요. 지금 그 김진희 선수한테 볼이 잡힌. 바운드 하면서 들어갑니다. 왼쪽 열어줬습니다. 장지은의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네, 수원 여자대학교거든요. 네. 그런데 광주대학교의 석점이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장지은. 지금 장지은 선수. 골 밑에서 김준아랑의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속공을 너무나 손쉽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속공이요? 지금 뭐 장진이 볼을 잘 따줬습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김진희가 들어갑니다. 광주대 공격 함께 따라붙는 선수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이 남자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딘 편이잖아요. 그렇죠. 골밑이 완전히 열렸는데요. 이제 더블팀의 합점이라기 광주대학교 그 김진희 선수의 김진희 클린샷. 김두나랑의 출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광주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빠르게 속공. 장지은 멈추서 내려. 이런 선수들이 잡으면 그냥 앞서 뛰거든요. 네, 김진희의 마지막 석점 시도까지. 2쿼터 출발합니다. 수원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일단은 왼쪽에서 멈춰서 석점을 시도 들어갑니다. 장유영. 이번엔 그림 같은 공격. 그렇죠. 이거 들어가는데 약간 무리였습니다. 지금 장지은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펌패스. 멈춰서 두죠. 바스켓 카운트. 임유리가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먼 곳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 밑으로 들어. 블락. 김두나라. 좋았어요. 가볍게 지금. 돌면서 두 점. 그렇죠. 만약 속공이 정은의 신장을 활용한 플레이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장지은 석공!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왼쪽 김보현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좋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네, 이제 2쿼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가는군요! 네, 이번에 김진입니다. 이것은 또 조성훈 감독을 상당히 그 고민스럽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김구나랑 임유리가 잘 뺏어냈고요. 왜 저렇게 피해갈까요? 지금도 그 피해가는 것보다는 지금 뭐 패스가 말이죠. 금더더기가 없습니다. 강유림. 지금 결국 이렇게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유가 느껴지는 쪽은 역시 국선경 감독 쪽입니다. 수원대학교가 먼저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고 강유림의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안으로 띄워졌습니다. 잘 열렸습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어.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 김효진 선수의 백다퍼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네. 조심초사하는 감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경이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강유림 선수가 결정했을 때 서지수 선수가 그 몫을 해줬는데요. 지금도 3대 1이거든요. 수고 받으면서 수비를 홍채린이 잡았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남은 시간은 5분 10초. 드라이빙 레이업. 장지은이 오늘 그렇죠. 지금도 정은혜 선수가 리바운드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골을 잡을 수 있거든요. 네. 먼 곳. 들어갑니다. 이건 말이죠. 볼을 살려냈습니다. 먼 패스. 나예슬. 나예슬 스피드. 나예슬. 그리고 골 밑에서 강유림이 마무리 지어줍니다. 5초. 임유리가 뛰어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멈춰서 석점을 실어 들어갑니다. 프론트 코트로 장유영 왼쪽. 다섯 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팀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서지수 깔끔하게 클린샷 두 점. 근데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서 또 쏘고 드라이빙. 그 전천우 선수로 좀 많이 상당히 빨랐는데요. 먼 거리에서 던지면 꽂힙니다. 무섭네요. 역시 그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득점은 실패했고 수원대학교의 모처럼 빠른 공격입니다. 오른쪽 외곽. 아! 외곽도 들어갑니다. 김유진. 맞고요. 홍채린이가 죽어봤습니다. 김진이 직접 돌면서 페인트 쪽까지 들어갔습니다. 백샷 두 점. 지금 그 장명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김준호. 김준호에게 밀면서 두 점 집어넣습니다. 지금 클락은 5초. 왼쪽 장지은이 높게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거의 뭐 세이프를 당해 두 명이 있었는데도 맞지 못했었고요. 오른쪽 여유 있게 열렸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김두나랑 김유림이 뒤로 강유림이 뺏어냈고요. 강유림 더 지금 완전 무방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두나랑 석점 마지막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75대 58로 광주대학교가 압승을 거뒀습니다.